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눈을 가렸던 이유는요, 보시다시피 새로운 안경알을 샀어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용 안경알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존 안경에 착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한다고 이제 컴퓨터 화면을, 대형 화면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원래 눈이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저희 집안이 눈이 약해요.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알을 쓰니까 꽤 쾌적하더군요. 생각보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자랑하려고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소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워킹홀리데이 발표가 났어요. 또 수능이 끝나기도 했죠.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혹은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떠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탱해주던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순전히 오로지 나라는 새로운 사람을 내가 이때까지 겪지 못한 환경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사람들에게 부딪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학생으로서의 지금까지의 나,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쌓여져 있는 인간관계라든가 부모님들의 지원이라든가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본연의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지는 지금까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기대감이라든가 혹은 지금껏 내가 억지로 상황에 맞춰서 연기해왔다든지 보여왔던 내 모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게 내 모습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멋대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일본에 가시면서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를 잘 알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잡고 그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제도에, 새로운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수능이 끝난 직후에 저에게 무언가 조언을 한다거나 혹은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에 저에게 무언가를 조언을 한다면은 이런 거 준비해라, 저런 거 공부해라 이런 거보다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라거나 혹은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하는 곳에 크게 기대를 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머릿속에서 꿈꾸고 있던 이상적인 환경과 이상적인 그런 생활을 앞으로 대학이라든가 일본에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두 번째는 내가 싫어하고 지금까지 지루하고 답답하게 여겼던 지금까지의 나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 지금의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은 또 많은 실패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여러분들이 건너가서 이상적인 삶을 꿈꾸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요,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라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던가 혹은 본인의 싫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해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싫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말하는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것은 외견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면적인 것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근원적인 부분을 한번 돌이켜보고
자기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것이 굉장히 늦었어요. 20대 중후반 정도 됐었을 텐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저의 콤플렉스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주변에 대한 저의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이에요. 대학에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반 그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평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긴 했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의 지나치게 감정적인 부분과 제가 말주변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하나의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말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으며 또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타입이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오해를 하기 참 좋았어요. 저는 대학 1학년 진학했을 때 선배들에게 불려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말을 싸가지없게 하니?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말을 조금 반박을 많이 하고 공격적이고 감정이 실려있는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선배들에게 싸가지없게 대하겠다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거나 혹은 제 마음속에서 뭔가 그런 분노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요. 제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제 행동도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본래 마음과 주변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지 않아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서 벗어나서 일본으로 떠나고 싶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고등학교 때 저도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나를 좋게 보지 않는 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 고등학교로부터 벗어나서 대학교로 가서 인싸처럼 그냥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해서 막 활발하게 지내면서 노력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었었죠.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나서 제가 20대 후반에 들어설 즈음에 가만히 혼자 반추를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자꾸 사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던가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사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말로 표현을 못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반추를 해보니까 딱 드러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언급을 해주기도 하고 저 스스로 눈치챌 수 있었던 사건들도 분명히 많았었고 힌트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좋게 하려고 하는데 왜 주변에서는 알아주지 않느냐.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또 이미 주변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또 지나치게 감정적인 저의 부분을 조금이라도 억누르고 제대로 설명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가장 먼저 가족에게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친지들에게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많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반추하고 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난 뒤에는 주변에서 저를 평가해주는 것도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저의 나쁜 면들이 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답답했던 세월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능을 치고 나서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저에게 돌아가서 너의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네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을 거야. 네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은 너의 이런 부분 때문이야 라고 제대로 반추를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었다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그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환경에서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나를 조금씩 바꿔갈 수 있었다면 아마 제가 훨씬 더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 스스로의 싫은 점이라거나 혹은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들이 도대체
나의 어떤 부분에서 도출되는 것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스스로를 파악해서 좀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의 근원적인 부분과 마주보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부터 바꿔나간다면 혹은 준비해서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내가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두 단계 더 성장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혹은 내가 일본에 가는 것만으로도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것만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숙지를 한다면은 아마 180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요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던가 너 뭐하냐 라던가 너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뀌었냐 라던가 에이 장난치지 마 라는 식으로 넘긴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라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로부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대학에 진학하고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해보시길 바래요. 뻔하다면 뻔한 이야기이고요.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적인 것에서 요인하는 것인가 아니라면은 나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진 않을까 내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노력해서 바꿔보면은 조금만 더 다른 태도를 보이면은 그것만으로도 나에 대한 주변의 평가라든가 혹은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확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 나갈 건지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컴플렉스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뭐 바꿀 수 있는 거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들부터 먼저 한번 판단하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런 류의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갈등과 콤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저는 옛날에 굉장히 뚱뚱했었어요. 그래서 외견적으로도 콤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피부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거 극복하려고 엄청 노력하기도 했었고 뭐 외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면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극복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저 같은 거랑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새로운 환경에 아마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얘기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은 저에게 있어서요 일본어라던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저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애정이 크고 애착이 크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랑 이런 추상적인 얘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이제 소통을 위한 그 일본어랑 약간 거리가 먼 소통을 위한 영상을 제작했고요. 아마 많이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아닌 분들은 얘 또 뭐하나 싶기도 할 거니까 저랑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